안녕하세요. 청운다육 농원입니다. 자, 날이 조금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할 아이들이 있죠. 번식도 해야 하고 물도 줘야 하고. 자, 오늘은 금땡이를 다 한번 아주 날 잡아서 잡아 보겠습니다. 커팅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커팅이 애매해서 이렇게 자구들 자르는 아이들도 있고, 커팅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개체수를 빨리빨리 늘려서 아이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서 번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지면 번식하고 뿌리 내리고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은 듯 해요. 조금 시간상으로는 조금 너무 바쁘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은 진짜 더 늦기 전에 날을 잡았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 금땡이들 오늘 또 칼춤 한번 쳐 보겠습니다. 네, 먼저 번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알고 있을 텐데요. 대충 하나를 보여드리면,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커팅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장을 하나 떼내고 공간이 나오면 이렇게 여기를 목을 쳐서 밑에 하엽들은 잎꽂이를 하시고 나머지 아이들을 뿌리 내리는 과정.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구들이 없죠. 이런 아이들은 또 커팅을 해서 또 자구를 빨리 만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아이들도 올금인데 커팅을 해도 될까요? 네, 이런 아이들도 빨리 커팅을 해서 이쪽에 복륜이 있는 공간에 조금 더 자구를 빨리 달 수 있겠죠. 이렇게 놔두면 노란 금들이, 올금들이 너무 이렇게 세력이 확장되다 보니까 새끼를 빨리 만들어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아이들도 놔두셨다가 자구를 다시면 되는데요. 조금 고가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자구를 달 수 있게 이렇게 커팅을 한번 해 줄 겁니다. 그리고 천대존성금도 잎꽂이도 잘 되고 커팅도 잘 돼요. 이런 아이들도 물론 커팅을 해주고 위에 아이들은 뿌리를 내리고 밑에 아이들은 다시 자구를 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또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백금이 조금 치우쳤죠. 이런 아이들도 새끼를 이 공간에서 달 때 어느 정도 조금 더 A급 상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도 빨리 커팅을 해줍니다. 자, 라우트스 금, 제가 정말 이뻐하는 금인데요. 이런 아이들도 자구를 빨리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커팅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금입니다. 백금인데요. 이렇게 이 변이가 왔는데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죠. 핵이 없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밑에 자구를 빵긋빵긋 달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조금 더 큰 분에 옮기셔서 자구를 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커팅을 해 주셔서 이 아이가 클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자구가 금발이 좋게 이제 나오는 것 같으면 계속 조금 더 키워서 자구를 다는 방법으로, 핵이 어차피 이렇게 변이가 됐기 때문에 밑으로 계속 새끼를 달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커팅보다는 그대로 몸체를 놔두고 자구를 조금 더 키워서 자구를 따는 방법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금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네, 자구를 많이 다는 아이들은 몸체의 커팅보다는 자구를 빨리빨리 띄어내줘서 조금 더 애미가 자구를 더 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것도 자구 달게끔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더디게 자구를 달기 때문에 금은 너무 상태가 좋은데요. 이런 아이들도 어차피 여기에 입장 하나가 부러져서 흠이 있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 자르고 나머지들은 잎꽂이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자구가 많이 달리니까 자구를 띄워줘야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구가 많이 달리는 아이들은 굳이 머리 커팅을 해서 올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자구를 조금 띄어내서 번식을 하고 또 자구가 또 달리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자, 지금부터 시원하게 칼질 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금방 커팅을 했죠? 자, 단수가 입장을 하나 띄워준 다음에 이 아이들이 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다음에 요 정도에서 똑 하고 소리가 나게 제껴주시면 면적도 손실이 덜하고 이 아이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 보실게요. 방금 오늘 커팅 한 아이들 이렇게 수북히 많죠? 이런 아이들도 네,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밑에 뿌리 나오기 전까지 이 정도로 이렇게 잎을 띄워줍니다. 잎을 띄워주면 여기서 뿌리가 나오면 또 하나의 얼굴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또 금으로 잎꽂이가 되니까 여기 눈이 살아 있을 때까지 이렇게 잘 띄워줍니다. 커팅을 하고 나면 창들이 이렇게 잎을 띄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뒤로 이렇게만 해주셔도 충분히 되고.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얼굴이 또 만들어지니까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에서 아까 최소한 20개 정도 하나의 입장을 띄었어요. 그러면 개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가지고 농장을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하시겠지만 금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다 잎을 띈다고 해서 똑같은 금이 다 이게 다 똑같은 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쁜 모양도 있고 금이 아닌 아이들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것을 번식을 해서 거기서 추려서 좋은 아이들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금이 진짜 금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금이나 이런 것들은 치우치지 않고 정말 일정한 게 균일하게 색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번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정말 나오기가 힘든 개수이기 때문에 금값은 좀 비싸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뿌리 발근제를 써서 이렇게 발라서 뿌리를 이렇게 말리시면 조금 더 빨리 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말리셨다가 심으실 때 바르셔도 되고 지금 말리는 과정에서 먼저 바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한 열흘 정도 말리셨다가 흙에 내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내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두셨다가 뿌리가 어느 정도 실뿌리가 이렇게 보이고 하셔도 그때 심으셔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살균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쓰는 메스나 칼에도 살균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뿌리 발근제가 보통 많이 쓰는 게 루톤입니다. 루톤이나 살균제를 같이 섞어서 써주시기도 하고요. 좀 다양하게 나와 있는 뿌리 발근제를 사용을 하셔도 돼요. 자, 요거는 돌기마리아금. 이렇게 12개 번식을 해서 12개를 가지고 이렇게 2,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내게 아니더라도 구경하시면 되게 신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기 다른 아이들도 많죠? 저런 아이들 제가 또 한번 잘라 볼게요.
자, 방금 커팅한 것처럼 방울복랑은 어디에 커팅을 해야 하냐면요. 한 마디와 마디 사이에 이렇게 자구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한 마디와 마디 사이에 입장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입장 사이에 여기 보시죠. 이렇게 새끼가 나오거든요. 여기 방울복랑 금은 그러니까 요거를 피해서 요거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을 피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띄워주면 여기에도 자리가 잡고 여기에도 또 새끼 눈을 틀 수 있는 요 공간이 생깁니다. 방울복랑은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해요. 자, 보실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아까 마디마디 공간을 살짝 채워주라 그랬죠. 비켜서 주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너무 우자람도 없고 촘촘하게 자란 아이들이라 아마 이게 초점이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여기를 잘라 주셔야 합니다. 이게 여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나오고 이 여기서도 하나가 나오면서 여기 새끼가 달고요. 또 여기서도 새끼가 달고 이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뻥긋하게 자리를 만들면 여기가 커팅 자국이 표시가 안 나게 공간이 채워집니다. 자, 이렇게 커팅한 밑에 모주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이제 또 모주동으로 가서 휴식을 좀 취한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이쁜 아가들을 많이 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금 방울복랑 금이나 이런 금땡이들 다 자른 거 이런 것들 이제 간단하게 방울복랑 금을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아이들이 자 많이 있죠. 엄청 많아요. 자, 이렇게 이 아이들이 또 시간과의 싸움을 해서 제대로 된 아이 많은 금땡이들을 만들면 좋겠네요. 자, 이것도 이제 이꼬지도 기다림이고 똑같은 이렇게 금이 굉장히 좋은 부분에서 금이 이제 자구가 달려도 완벽한 금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무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완전한 노란색 올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금은 조금 이꼬지를 하시거나 하실 때는 내가 너무 좋은 거를 잘라도 그렇게 다 안 나온다는 거 그렇게 조금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아이들 다 번식해서 이쁘게 이쁘게 만들어서 또 한번 새끼 나오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모든 상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듯이 우리 다육식물 또한 이런 과정으로 아주 간단하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자, 이렇게 우리 애기들 만들어지는 과정 영상 한번 찍어봤어요. 감사합니다. 청운다육농원입니다.